예쁘고 좋은 이름을 짓고 싶다면 무엇보다 장명, 개명 등의 일가견이 있는 장명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이름은 정인 장명연구원. 사람들이 장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름이란 한 번 불리면 평생을 불리게 되는 것으로 이름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말까지 있다. 좋은 이름은 생년월일시를 바탕으로 사주의 용신, 희신, 격국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이름자로 보완해 주어야 하며 또한 사주와도 조화와 균형이 잘 맞아야 후천운과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보완함이 좋은 이름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제 개명은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쉽게 전문인 안 참 고인들 스스로 그냥 좋은 한문 뜻만 봐서 지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주에 안 맞기 때문에 또 자기 어려워지고 재운이나 뭐 학업운이 깨져 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개운을 함으로 인해서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모든 일상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개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명은 무조건 예쁜 이름만이 좋은 이름은 아니며 사주와 태어난 장소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이름에서 채워줄 수 있어야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이름의 조건에는 수리 적용을 들 수 있다. 한자의 획수를 따지는 방식을 수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의 장명에서는 원획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아울러 발음 또한 고려해야 할 문제 중 하나.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는 한자 찾기에만 집중하면 생활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운명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이름뿐만 아니라 예쁘고 좋은 이름을 짓고 싶다면 무엇보다 장명, 개명 등의 일가견이 있는 장명소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이름은 정인 장명연구원.